자, 수업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입문서 우리 아까 보셨던 페이지 뒷장 넘기시면 등록 절차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등록 절차. 여기다가 우리 별을 3개만 잡아주시고요. 오늘 진도 나가는 데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등록의 절차.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요 화면이 똑같은 이제 화면이에요. 아까 이제 잠깐 보여드렸던 요 화면하고 똑같은 화면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요거는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 요걸로 그냥 할게요. 자, 일단은 왼쪽에 등록 기준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 요건을 개인인 개공이 갖춰야 되고 또 법인도 갖춰야 되는데 아까 우리 배우신 거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이 되려면 뭐 아니면 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회사 아니면 조합. 근데 얘네들이 뭐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본금. 예, 자본금은 얼마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5천 이상이요. 여기 5천 이상에다 우리 별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왜 중요한지. 자,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이 안 됩니다. 자, 안 되는 이유. 비영리법인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법인의 대표는 반드시 뭐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법인의 대표를 포함 제외. 제외, 여기 제외에다가 별.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역시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또 법제 14조 업무 영위할 목적으로만 설립되어야 하고, 14조 업무는 6개 있다고 그랬고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뭐는 꼭 갖춰야 되냐면 사무소는 꼭 있어야 되고요. 네, 실무 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데 실무 교육 받는 요 부분 이수에다가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 요것도 왜 중요한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별, 여기도 별. 자, 이제 지금 보시는 등록 기준을 확보를 했습니다. 등록 기준을 확보를 했으면 등록을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근데 등록은 어디에 가서 신청을 한다 그랬죠? 등록관청인데 달리 말하면 시군구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하는 시군구? 두려는. 그러니까 내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신청하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등록관청이 되는 거죠. 나중에 등록을 해주면.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고 서면 통지를 하게 되는데 아까 등록을 하는 거는 한번 제가 대장에서 보여드렸죠. 근데 요 기간이 무려 7일이 걸린대요. 요 기간이. 자, 그러면 오늘이 만약에 뭐 토요일이니까 우리 관청 문 여나요? 안 여나요? 안 열으면 만약에 금요일 날 했다고 칩시다. 등록을. 그러면 언제까지 나한테 그거를 등록을 하고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알려주겠다는 얘기는 일주일이나 걸린대요. 그러면 많이 걸려요? 아니면 뭐 적당히 걸리는 것 같아요? 적당히 걸려요? 굉장히 많이 걸리죠. 일주일이면 세계 여행도 할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 너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는지 관청 공무원은 무엇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 기간 동안에 관청 공무원이 하는 일은요. 조사도 하고요. 조회를 합니다. 조회. 예. 조사를 한다.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조사를 뭘 조사하냐면 이 법인이 회사인지 조합인지 혹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닌지 이런 거를 조사해요. 그럼 뭘로 조사하겠어요? 대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막 신문하고 취재하고 이렇게 하나요? 그건 아니고 뭘로 떼어보면 알수 있을까요? 등기부, 법인 등기부 등본 뜨고만 알수 있죠? 뭐 금방 하네 이거는. 예. 그리고 대표자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데 어떻게 조사? 1번 대표자의 자격증 4번을 제출하게끔 만든다. 2번 우리 그 대표자가 주장하는 그 자격 번호를 가지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조회한다. 조회합니다. 자격증 4번은 받지 않고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얘네도 다 그런 식으로 하고요. 14조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건지, 다른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건지는 등기부를 떼보면 돼요. 이것도 금방 되겠죠? 자, 얘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려요. 얘가. 사무소를 확보했는지를 조사해야 돼. 왜 얘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냐면요. 자, 사무소를 확보했다라고 증명하는 서류가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왔거든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이 건물을 임차했구나. 이렇게 믿어주면 돼? 아니면 의심해봐야 돼?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의심해봐야지. 뭘 의심해봐야 돼요? 진짜로 임대차 했는지. 그리고요, 그 사무소가, 이 사무소가 만약에 여기 딱 쓰여지면 그 건축과 공무원들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무슨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법성이 있는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면 등록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조건을 걸어요. 어떻게 조건을 걸을까요? 그 불법을 시정해, 그러면 등록해 줄게. 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한 30cm 정도 도로 쪽으로 튀어나온 건물이 있어.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 건물 어떻게 해? 들어가라고 해야지, 30cm. 예,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럼 건물 30cm 어떻게 들어가요? 부셔요? 아니면 잘라요? 잘라냅니다. 건물을 실제로 큰 톱이 있어요. 그 톱으로 잘라가지고요. 마감 처리를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해줄게.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전건 다 조사 나옵니다. 현장에. 왜냐면 실제로 있는지 조사하니까.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일주일 동안에 신원조회를 합니다. 신원조회. 그럼 신원조회는 뭘 신원조회 하냐면 전과 같은 거 있는지 이거 다 조회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도 잘 나와요. 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OX, X예요. 지체 없이 해줄 수가 없는 항목입니다. 요 7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등록을 해서 본인에게 통지한다라는 거는 뭔가를 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뭘 알려주는 거냐면요. 당신이 등록 신청한 거 됐어.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고 번호를 알려줘요. 무슨 번호? 아까 우리 따냈던 번호. 등록번호. 등록번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무슨 번호를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차량 번호를 알려주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보증. 이거 별두개 잡을게요. 보증을 설정한다라는 거는 자동차로 비유하면 뭐를 가입하는 거랑 똑같아요. 보험 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개인은 2억 원 이상, 법인은 4억 원 이상. 이것도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건데 개인이 나와서 2억 원. 자, 법인에서 4억 원과 자본금 5천만 원은 어떻게 다를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 4억과 5천만 원은 전혀 달라요, 성격이. 자, 5천만 원은 언제 필요할까? 일단 시기. 등록 신청 전에. 왜냐면 이게 등록 기준이니까. 자, 4억 원은 언제 필요할까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사이에 필요합니다. 자, 5천만 원은 뭘로 갖고 있어야 될까요? 현금으로. 그래서 잔고증명한 같은 거 떼내고요. 얘는 4억 원을 만약에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그러면 중요 못하지. 4억 원을 어떻게 갖고 시작해? 그러니까 얘는 뭘로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4억짜리 보험을 들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4억짜리 보험을 들어라. 네. 분사무소. 이제 나중에 다시 배웠는데 분사무소는 지점 같은 거고요. 지점 하나 설치할 때마다 얼마 이상을 추가해? 2억 이상을 추가해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럼 질문.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A 법인이 분사무소를 5개를 설치했대. A 법인이 분사무소 5개. 그러면 그 법인은 보증 총액이 얼마이어야 할까요? 14억이요. 어떻게 14억이 나왔어요? 이제 주된 사무소 4억에다가 이제 본점 4억에다가 분사무소 5개니까 곱하기 2 하면 10억. 그래서 14억. 그렇게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고요. 자, 이제 보증을 설정했죠. 예, 그러면 관청에서 이걸 확인을 해보고 이거 보험 들었는지 확인해 보고 이걸 줘요. 등록증을 줍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뭘 줄까요? 예? 키를 주는 거야. 운전하라고. 그러니까 저기 기아 자동차 소화리 공장에 가서 차 키를 이제 새 차를 뽑아올 때꼭 거기 회사에서 전날 문자를 보내요. 뭐라고 하냐면 오실 때꼭 이거 책임보험 그 증권 가져오시라 그래. 그거 안 가져오면 차키안 준단 말이에요. 왜안 주냐면 그 차고가 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무보험차인데. 네, 그래서 보험을 들어야 키를 준다. 네, 등록증을 준다. 그러면 얘는 뭐를 확인해 보고 교부하는 거예요.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 보고 교부하는 거.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이고. 자, 이제 등록증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등록증을 걸어야지. 그래서 개시한다. 이것도 요번 시험에 나왔던 거, 거는 거. 자, 이제 뭘 거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격증과 등록증 원본을 거는데, 요거 두 개는 법률에 원본이라고 써 있어요. 원본이라고 써 있으면 뭘 걸어야 돼? 원본을 걸어야지. 근데 이걸 개정된 건데, 옛날에는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놈들이 뭐 했겠어요? 이제 4번을 걸어 놓고, 그게 뭐가 뭐래 줬냐? 카피를 떠가지고 10개. 막 12개, 뭐를요? 중개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이걸 다 걸어 놓는 그런 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뭐를 걸어라 이제 원본을. 자 그러면 원본을 걸으면 이제 이중사무소 같은 거 안 만들어요? 아니면 그래도 만들어? 만들죠. 왜 만드냐면 칼라 복사하는데. 칼라 복사. 칼라 복사하면 원본인지 뭐 증명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현지 원 사본에서 원본으로 바뀐 게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보수요일표, 내가 얼마를 받을 건지. 그리고 보증설정서류. 보증설정서류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이제 걸어.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손님들한테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업자 등록, 이것도 이번 나왔던 건데 여기 등록증하고요. 그죠? 여기 등록증 있잖아요. 여기 등록증하고 같은 등록증이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등록증은 누가 교부하는 등록증? 그렇죠. 세무서에서.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등록증이에요. 일반과세, 관위과세 이런 등록증이잖아.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증. 여기서 말하는 등록증은 누가 주는 거고? 등록관청. 달리 말하면 시군구. 김포시장이 주는 게 이 등록증이고 김포세무서 있죠. 그죠? 김포세무서장이 주는 게 사업자 등록증이고. 그래서 이것도 걸고 이것도 걸어야 돼. 똑같은 등록증이라고 쓰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게시물이다. 그리고 이제 업무를 게시해야 돼. 업무 게시는 얼마 안에 게시해야 되냐면 3개월 이내에 게시해야 되고요. 이거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그러니까 3개월 안에 업무를 꼭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위반을 했다라는 거는 3개월 안에 업무를 시작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모든 걸 다 해놓고 도대체 왜 일을 3개월 동안 안 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점쟁이가 해가 바뀌어가지고 업무를 시작하라고 해요. 이제 구정으로 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뭐 가령 뭐 해 바뀌어서 너 삼재 꼈으니까 올해는 하지 말고 다 해놨는데. 예, 그 점쟁이가 해 바뀌어가지고 뭐 내년 3월에 해 이러면 이제 점쟁이 말 듣고 3월에 하면 그 한 3, 4개월 동안 안 하잖아요. 그러면 위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이건 왜 과태료를 때리는 거냐면 자기 마음대로 쉬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을 다 해놓고 업무 개시 요건을 다 갖춰놓고 일을 개시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무단 휴업한 걸로 간주. 자 이제 올해 시험에 이것도 나왔던 건데 인장 등록 기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등록 기간이에요. 기간. 자 그러면 처음과 나중에 있다는 얘기죠. 기간이니까. 이 그림상에서 보시고 답변하세요. 인장 등록은 언제부터 등록할 수 있을까요? 개설 등록 신청 시부터. 어차피 이때 구청을 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전자적으로 못해요. 이건 방문만 해야 돼. 전자신청을 안 받아줘요. 그럼 구청을 갈 때 뭘 가져가? 인장, 도장을 가져가서 같이 등록을 해도 돼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시 같이 하여야 한다. OX. X. 왜 X? 이건 의무는 아니야.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이때 해도 돼요. 그런데 자 여기가 이제 끝점이잖아요. 자 똑같은 질문을 다시 들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에 하여야 한다. OX. O가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늦어도 여기까지는 해줘야 돼. 근데 중간에 할 수 있는 거는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자 이제 설명은 다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를 좀 붙여볼게요. 언제부터 개공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응? 등록증 받았어야만 개공이 되나요? 아니고요. 내가 통지만 받으면 이때부터 개공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등록증 없는 개공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등록증 없는 개공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안 받았으니까요. 개공이 돼요. 왜냐하면 개공은 정의가 뭐 한 자라고 정해요. 등록한 자니까. 근데 얘가 아직 일을 안 시작했잖아요. 그럼 일을 시작하려면 이걸 갖춰야 돼. 뭘 갖춰야 돼요? 업무 개시 요건. 그럼 업무 개시 요건 한번 볼게요. 보증 설정, 등록증 교부, 게시물 개시. 그런데 보증 없이 업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무보증으로 무면허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면허 보험 안 들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증 없이 중개업을 하게 되면 쭉 내려오니까 상대적 취소
이 상대적 취소가 뭐 약자냐면 상대적 뭐를 취소할까요? 등록을 취소. 네, 상대적 등록의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그러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하는 거는 등록을 취소하겠다 아니면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봐줄 수도 있고 상황 봐가지고. 그리고 등록증 없이 업무하면 업무 정지, 개심을 개시 안 하고 업무하면 1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자, 업무 개시 가능 시점은 요거까지 다 갖췄을 때 업무 개시 가능하고요. 요거 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 금요일 날 등록을 신청했어요. 어떤 사람이 금요일 날 등록을 신청을 했는데 제가 등록은 기속적 처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등록은 되는 거야. 물론 얘를 완벽하게 갖추었어요. 건물도 합법적인 건물이고 불법 건축물 아니고. 그럼 등록은 되긴 할 거야 다음 주에 되면. 근데 내가 금요일 날 등록을 신청을 했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내가 사무실도 오픈해놨네. 사무실 저기 간판이랑 다 붙여놨어요 안 붙여놨어요? 붙여놨어. 왜냐면 사무소를 확보하라고 했잖아. 업무를 아직 안 하는 거고. 근데 금요일 날 등록을 신청했는데 토요일 날 손님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50억짜리 빌딩을 사겠다는 거야. 근데 마침 또 물건을 접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50억짜리 빌딩 양타를 하는 거야. 양타. 양타가 뭐예요? 양쪽 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게 그 보수 따지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쓸래요, 안 쓸래요, 계약서? 써야지. 뭐 제일 게 뭐 있어. 써야지. 내가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쵸? 근데 쓰면 징역 간다. 무등록 중개업이다. 왜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아직 등록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뭐 받고 통지 받고 이런 거 다 한 다음에 업무를 해야 돼. 그래서 등록의 신청 단계에서 일을 하면 소위 말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때 계약서 쓰면 안 됩니다. 근데 제자분 중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개업식 언제예요? 개업식 통지 받고 해요 아니면 더 전에 해요? 전에 하거든. 대부분 전에 막 고사도 지내고 개업식을 하잖아요. 근데 개업식 때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 근데 그 손님들 중에서 뭘 이렇게 팔겠다고 하는 사람, 동시에 뭐 하겠다는 사람, 사겠다는 손님이 있어요. 왜냐면 손님들을 한 대 모아놓으니까. 그러면 뭐 하게 돼요? 계약서 쓰게 되지. 그래서 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아냐? 누가 알 것 같아요? 응? 내가 이때 계약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 나만 입 꾹 담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누가 알 것 같아? 당사자 말고. 당사자들이 뭐 하려고 그걸 신고하겠어요? 응? 옆집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집에서 계약서 쓰는지 안 쓰는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항상 경쟁자는 옆집이야. 옆집. 옆집이 항상 찌른다고 나를. 그리고 옆집은 내가 여기서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면 달갑게 보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계약서 쓰는 거 봤어. 무조건 신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 심각하게 우리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OX 말고 오지 선대항 문제를 제가 최초 질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자, 이거 맞추시면 바로 넘어가고 틀리면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틀리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자, 다음 중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개시 요건이 아닌 것은? 자, 문제 뭐라고요? 업무 개시 요건이 아닌 것은이에요. 1번 실무교육, 2번 보증설정, 3번 등록증 교부, 4번 게시물 게시, 5번 인장 등록. 다시 한 번요. 자, 다음 중 업무 개시 요건이 아닌 거. 1번 실무 교육, 2번 보증 설정, 3번 등록증 교부, 4번 게시물 게시, 5번 인장 등록. 1번이 정답이에요. 왜 1번이 업무 개시 요건이 아닐까요? 여기 없어서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요. 그건 초딩 수준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실무 교육은 이때 받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등록 신청 전에.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실무 교육을 언제 받을까요? 그랬더니 업무 개시 전에라고 습관적으로 나오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실무 교육은 업무 개시 전에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뭐 하기 전에 받아야 돼? 등록 신청 전에 받아야 돼. 이해되셨죠?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실무 교육 그래서 중요하다. 자, 이제 이게 오늘 우리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런 테마가 요거예요. 등록 절차.
자, 이제 요거는 뭐냐면 등록에 관련한 원칙을 좀 하나 우리 배워볼 거예요. 예, 등록에 관한 원칙. 여기 보니까 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등록을 몇 개만 하래요? 하나만. 그리고 하나의 등록을 가진 사람은 사무실을 몇 개만 열으래요? 하나만. 그리고 소속도 몇 군데만 되래요? 한 군데. 그래서 일 자격, 일 등록, 일 사무소, 일 소속 원칙이에요. 이거를 위반하면 첫째, 이중 등록에 걸려요. 그러면 등록에 등록을 하면 이중 등록으로 봅니다. 누가? 개공이 하는 거지. 등록하면 개공이니까. 관청에서 어떻게 둘 건데? 가만히 안 두겠죠. 그래서 몇년몇 천의 형벌에다가 1년 1천의 형벌에다가 절취라는 표현이 나오죠. 절취는 아까 상취하고 좀 반대말인데, 자, 절취는 무슨 뜻일까요? 절대적 등록 취소야. 절대적 등록 취소. 이거 무조건 취소하겠대. 이거는 무조건 취소하겠대. 그러면 좀센 거예요? 아니면 약한 거야? 센 거죠. 상대적 취소보다 오히려 좀 센, 네, 그런 제재가 되는 거죠. 이거는 관청을 속인 거니까. 그러니까 등록은 몇 개만 해야 돼요? 하나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겠지. 예? 왜냐면 욕심이 자꾸 사람이 생기니까. 자, 이중소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 여기서 이중소속은요, 성격이 조금 달라. 소속과 소속이 되어지는 거고요. 대상이 좀 다른데, 여기다 적어볼게요. 얘는 개공 등을 대상으로 해요. 그럼 여기서 개공 등이면 개공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소공도 들어가, 중개보조는 들어가, 하여튼 그 종업원들도 이중 소속을 하면 안 돼요. 소속은 몇 군데만 돼야 돼? 한 군데만. 그래서 만약에 개공이 이중 소속 했다. 그러면 절대적 취소에다가, 그죠? 절대적 취소에다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했다. 근데 평시와 자격정지 중으로 나눠졌거든요. 예. 그러면 평시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평상시. 달리 말하면 뭐안 먹었을 때, 자격정지 안 먹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평상시에 이중소속 걸리면 막바로 자격을 취소할까요? 아니면 좀한 번의 기회를 줄까요? 한 번의 기회. 그래서 이거를 자격정지 사유라 그래요. 34회 본시험에 나왔던 거. 이번에는 정지 먹은 상태에서 또 걸린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때는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야? 자격 취소 사유예요, 이러면. 그래서 정지 중에 이중 소속 걸리면 이때는 자격 취소 사유다. 물론 1년 1천의 형벌은 당연히 맞죠. 자, 여기 중개보조원은 1년 1천의 형벌은 받아요.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중개보조원도 이 형벌의 대상은 되는 건데, 여기 행정 처분이 아무것도 없네. 왜 없을까요, 얘는? 아무것도 할게 없지. 뭐 등록도 취소할 게 없고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를 할게 없으니까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얘는 완전 땡 잡네. 왜냐면 얘네들은 이런 거 걸고 하는 애들이니까 뭔가 취소 먹고 정지 먹는데 얘는 아무것도 걸게 없으니까 이런 걸안 먹잖아요. 완전 땡 잡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얘는 이걸 좀 세게 받겠지. 받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무면허 운전하다가 걸리면 면허 취소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못해요? 무면허니까. 그러면 가중처벌 받죠. 오히려 그래서 징역을 좀 세게 받든가 벌금을 좀 많이 내든가 하겠죠. 자, 이제 이중 소속에 대한 사례를 좀 잠깐 드릴 건데, 이 이중 소속을 왜 하는지 그걸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사례는 적어 놓으셔도 괜찮고요.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이면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 이 사례는 나중에 시험을 떠나서 나중에 실무 나가서 여러분 조금 그 유념하셔야 되는 사례라서. 여기는 A 사무소, 여기는 B 사무소예요. 둘다 중개사무소입니다. 여기 둘다 중개사무소고요. 두 군데 다어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중개업 1등 하는 중개사무소들입니다. 자, C라는 공인중개사가 한명 있어요. C 공인중개사. 이 C 공인중개사가 여기에 취업을 했어요. 소속되었습니다. 대신 이 친구가 굉장히 유능한 친구라서 개공하고 면접을 볼때 제가 일주일 내내는 못 나오고 월, 수, 금 나올게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유능한 친구야. 그래서 A 개공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라. 너 월수금만 나와라. 해서 이제 고용이 된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에 가서도, 여기랑 여기는 조금 떨어져 있어. 영어 바운다리 약간 좀 떨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완전 먼 것도 아니야. 근데 여기에 가서 또 소속이 된 거예요. 면접 볼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화목토에 나올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서 속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뭐라 한다? 이중소송. 자, 질문. 얘가 이제 소공이 된 거잖아요. 공인중개사니까. 시인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뭐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 많이 벌으려고 할 것 같잖아요. 천만에 만만에. 차라리 여기에서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게 더 낫지. 뭐하러 이런 짓을 해요? 왜 이런 짓을 할 것 같아요, 시가? 그리고 국가는 왜 이토록 이중소속을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범죄로 인식을 하니까. 왜 이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거고 얘는 왜 이런 거를 할까요? 목적이 있어, 뚜렷하게. 얘네를 교환시킨다고? 얘네가 얘네를 교환해서 뭐예요?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여기 물건을 여기로 빼돌린다고? 아, 비슷한 건데요. 저 어떻게 하냐면 한 달 동안만 근무해요. A, B 각각 한 달씩만 근무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저녁에 퇴근 안 하고 여기 컴퓨터에 있는 물건 있잖아요. 매물 정보. 또 매수할 손님의 인적사 다 빼돌려요. 한 달 동안이면 충분히 빼돌릴 수 있죠. 예, 네, 빼돌려서 여기도 똑같이 동시간대에 또 빼돌려요. 그래서 뭐해? 자기가 개업을 해요. 어디에서? 응? 어디에서요? 이 주변에서. 그러면 여기가 한 200개 물건과 여기도 200개 물건이 있으면 얘가 몇 개의 물건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400개. 얘가 1등을 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이 A계공이고 B계공이면 뭘 조심해야 될까요? 나 이제 개업 초기야. 근데 소공을 한 명을 쓰고 싶기는 해. 뭘 고용해야 돼? 내가 열심히 몇 달 동안 뭐 하는 거 다 빼돌릴 수 있잖아. 그럼 못 빼돌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컴퓨터에 너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소공인데. 사람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약서를 써야지. 예, 이제 얘하고 고용을 할 때 계약서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최소한 면 1년 최소 아니면 뭐 2년 정도 근무해 주는 조건으로 뭐 계약을 하고 더 중요한 조건은 만약에 너가 개업을 할 때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서 개업을 하는 건 좋은데 어디에서는 개업하지 않기로. 그렇죠. 여기 영업 바운더리 안에서는 개업하지 않기로 이 조건을 걸고 고용을 해야 돼. 너가 이걸 수용을 하면 내가 뭐 할 거고 너 고용을 해줄 거고 안 하면 너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게 효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얘가 그걸 안 믿고 저 위반하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중소속은 범죄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중사무소는 실무에서 보면 제일 많이 걸려요. 적발되는 확률이 가장 많은 게 이중사무소입니다. 얘가 제일 많이 걸려요. 근데 얘는 왜 잘 걸리냐면 자 여기 앞에 있는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하죠. 맞죠? 네. 네, 이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하잖아. 근데 뒤에 나오는 이 건물은 꼭 건물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면 뭐여도 되냐면 예를 들자면 천막을 쳐도 마찬가지고 파라솔을 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컨테이너 갖다 놓고 해도 되고. 자 그럼 여러분 요즘에는 천막이나 파라솔 치고 우리 막 명암 작업하고 하는 이런 개공들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을까? 이거를 처벌을 해서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경기가 좋아지면 이런 건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천막이나 파라솔을 어디에다가 칠까요? 분양사무실 주차장에다가 그리고 치고 명암 작업을 하잖아 새벽까지.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소위 무슨 사무소라고 그래요? 이중 사무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 말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500억짜리 빌딩을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사무실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요. 그것도 양타야. 500억짜리. 내가 오늘 인생이 바뀌는 날이에요. 그런데 아침부터 천장에서 비가 새네. 비가 막 주룩 새는 거예요. 막 장마철이라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500억짜리 빌딩 양타로 써야 되는데 천장에서 막 비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빨리 그 방수 공사를 하나요?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죠? 어떻게? 다른데 어디 가서? 커피숍에 가서
죄송한데 여기 보시다시피 비가 세 가지고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그거를 옆집에서는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거를 기가 막히게 사진을 또 찍어서 신고한다고. 그럼 커피숍도 이중사무소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여지도 있고. 근데 커피숍을 가려고 하니까 옆집에서 사진을 찍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 그 장마철이니까 큰 뭐를 하나 쳐놨어.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서 계약서를 쓰다가 걸렸단 말이야. 이제 옆집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찍어서 이제 보낸 거야. 그 관청에다가 처벌을 했을까요? 아니면 봐줬을 것 같아요. 그거는 봐줬어요. 사례가 왜 봐줬을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례였잖아. 네. 그래서 이게 실무에서는 흔하게 걸릴 수 있는 사례예요. 뭐 다방에 나서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이제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이게 상대적 등록, 여기도 상대적 등록 취소거든요. 상대적 등록 취소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봐줄 수 있으면 봐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 내가 손님 모시고 손님 모시고 멀리 가가지고 계약서를 쓰게 됐어. 사무실로 들어가려 했더니 손님이 너무 피곤하대. 그냥 여기 어디서 쓰세요 계약서를. 그러면 밖에서 계약서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게 꼭 사무실에 들어가서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다방에서 만약에 계약서를 썼다. 근데 옆집 중개사무소가 막 추적해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찍은 거야. 이 사람은 막 습관적으로 다방에서 계약서 쓴다고. 이러면 이것도 이중사무소에 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안 쓰고 이 사람은 계속 다방에서만 쓴다. 그러면 이것도 이중사무소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관청에서 이게 한두 번 정도 걸리는 거냐 몇 번 걸리냐 이런 걸 봐가지고 봐주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세 가지 중에서요. 가장 괘씸한 거, 물론 다 괘씸하고 저 범죄 행위들인데 가장 괘씸한 게 뭘 것 같아요? 예죠. 예. 이중 등록. 여러분 이제 요거 답변하셨는데 얘가 가장 괘씸한 거야. 왜냐하면 요거는 관청을 속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록과 등록을 관에다 간 거잖아. 이게 가장 괘씸하다고 봐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정상으로 보면 이거 나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괘씸한 거. 그다음 얘가 좀 봐줄 만한 사유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은 개공한테 무슨 취소가 있었는데 절대적 취소. 근데 이중 사무소만 무슨 취소다? 상대적 취소. 왜냐하면 이건 좀 봐줄 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됐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등록의 결격 사유로 한번 좀 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등록의 결격 사유. 여기도 별을 세 개 해주세요. 이것도 우리 등록 절차만큼 중요합니다. 자, 결격 사유라고 하는 거가 일단 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릴 건데요. 이 결격 사유는 흠 같은 거예요. 흠. 하자. 아,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에 연루돼 있어서 전과가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자, 이번에는 공무원이 될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될 사람인데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아, 횡령은 아니고 횡령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횡령 아니고 공무원이 될 사람인데 파산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대.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어떤 게 생각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붕괴됐구나. 그죠? 경제적으로 완전히 붕괴됐구나. 근데 그 사람이 공무원이 돼서 마침 예산을 집행하는 어떤 부서에 들어간 거야. 뭐 1년에 몇천억씩 주무르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 나 여기서 돈 좀 빼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런 사람은 공무원이 되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가 등록, 즉 개공이 될 수 없는 흠이 몇 개나 있냐면요. 12개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많아요? 아니면 적어요? 겁나 많죠. 교원 임용 금지 결격 사유가 5개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많아.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하고 견주었을 때 누가 도덕 성이 좀 높아야 돼. 응?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우리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이 직업을 견주었을 때 누가 도덕성이 더 높아야 되냐고요. 응?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초등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해. 어떤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 있잖아. 물론 좋은 쪽으로 끌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더 도덕성이 높아요. 엄청난.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뭐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취급하기 때문에. 근데 그 재산이 만약에 5억이 있다요. 예, 근데 그 5억이 전 재산이에요. 근데 전세 사기를 당해서 5억을 다 잃어버렸어. 근데 그러면 회복이 안 되잖아. 그럼 그런 사람은 뭐예요? 자살해요.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살한 사람은 현재까지 4명이야. 임차인 중에서. 건물주가 뒤지거나 말거나 상관없고 임차인만 4명이나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을 우리가 잘못 이렇게 취급하면 그 사람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되게 중차대한 거니까 굉장히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한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게 12가지 결격사유인데 제가 좀 읽어봐드릴 거예요. 일단 제가 두 번 읽어드릴 건데 빨리 한번 읽어드리고 두 번째는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째,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그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나 집행 간주되고 뭐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형의 집행유예 선고자, 그다음에 자격 취소자, 자격 정지 중인 자, 등록 취소되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 정지 처분 받고 폐업한 자,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11번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역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마지막 12번은 결격에 해당되는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 법인. 근데 좀 내용이 어렵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가 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구나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고, 자, 이 사유보다, 사유 12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여기다가 채색을 좀 한번 해 드릴 건데, 아니, 확대해 드릴 건데,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개를 좀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결격사유의 해당시 효과. 내가 어떻게 될 거냐. 자, 결격사유에 처음부터 걸릴 수 있나요? 아니면 조금 살다가 걸리나요? 처음부터 걸릴 수도 있지. 왜냐면 미성년자는 태어나서부터 미성년자니까. 그죠? 그러면 최초 태어나서부터 미성년자가 되어진 사람은 신규 등록이 안 되고 신규 고용이 안 돼. 고용인도 안 돼. 그러니까 결격사유 인자는 여기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게 첫 번째 사유. 자, 이거를 원시적인 결격이라 그래요. 애초부터 결격인 사람은 이 중개업 영역 안에, 이거 약간 음영 처리된 동그라미가 중개업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중개업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못 들어가는 게 첫 번째 효과. 당연한 거죠. 당연히 못 들어간다. 자, 그런데 이 동그라미 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들어가 있죠, 여기.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들어갔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갔을까요? 결격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시적 결격은 아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뭐에 걸릴 수도 있어요? 결격에. 이거를 후발적 결격이라고 그래요. 후발적 결격. 네, 그러니까 좀 개업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가 결격에 걸려버린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애초에 결격인 사람은 못 들어가고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서 결격에 걸려있으면 이 사람을 뭐해야 되겠어요? 빼내야 되겠지. 빼내야 돼. 근데 빼내는 건 누가 빼내냐면 여기에 개공이라는 지위를 준 게 관청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등록관청. 그러니까 얘를 빼내는 것도 누가 해요? 관청에서. 어떻게 해서? 등록을 취소해서. 그래서 여기다가는 별을 다섯 개 할게요. 별 다섯 개 제가 쉽게 안 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우리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자, 이거는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해 주셔야 돼. 누가 결격에 걸리면, 개공이 결격에 걸리면 그의 등록은 반드시 취소한다. 이게 절대적 취소예요. 절대적이고요. 관청에서 빼내는 거죠. 절대적 등록 취소. 자, 여기 고용인이 나와 있는데 고용인은 누가 고용한 걸까요? 개공이. 이렇게 이제 고용한 사람들이 고용인이잖아요. 근데 고용인 중에는 직급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있죠. 직급이. 그래서 직급이 높은 애들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부르고 낮으면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부르겠죠. 근데 얘네들도 결격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원래는 아니었는데 소위 말하면 후발적으로 결격에 걸리면 똑같아요. 개공을 빼내듯이 얘네도 빼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고용인을 여기다 넣어준 주체가 관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빼내야 되겠어요? 얘네를 빼낼 사람은 개공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공한테 어떻게 해서 빼내야 되겠어요? 어떻게? 압력을 행사하는 거야. 자, 어떻게 압력? 너 얘네 결격에 걸린 거 알고 있지? 얘네 뭐해? 고용한 거 자체를 해소시켜. 고용한 거 자체를 해소시킨다라는 말의 의미는 해고하라는 얘기야. 해고. 그럼 알았어요.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안 돼. 왜냐하면 몇 달 안에 해. 두 달 안에. 2개월 안에 반드시 해소. 고용관계를 해소시켜라. 만약에 이걸 못하면 자 화살표 X는 못하면 이런 뜻이에요. 못하면 관청에서 뭐 할까요?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거 하겠죠? 뭐 하겠어요? 얘가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애들이잖아. 그래서 등록을 취소시킵니다. 그 개공의 등록을 취소시킵니다. 왜냐면 얘네는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사람들은 별로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잖아. 근데 얘네들도 말하자면 결격에 걸렸으면 빼내야 돼. 마찬가지로. 근데 똑같아. 몇 달 안에 빼내야 돼요? 두 달 안에. 해소시켜야 돼. 고용관계를 해소시켜야 되는데 못하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걸 왜 못할 수 있냐? 못할 수 있지. 자, 여러분이 이제 개공이고요. 제가 소공이에요. 그냥 소공이야. 그런데 제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나오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말이 안 떨어지는 거야. 나오지 말라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지날 수 있잖아. 그러면 누가 다치는 거예요? 개공이 다쳐. 여기 이제 개공이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업무 정지 적어볼게요. 업무 정지. 자, 그러면 고용인 중에서 신분이 사원 또는 임원일 때 두 달 안에 해소를 못하면 뭐 되고? 등록이 취소되고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닐 때 두 달 안에 해소를 못하면 업무 정지를 받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효과는 의외로 간단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결격 사유 해당 시 효과. 한마디로 말하면 종사할 수 없다. 그렇죠? 아주 간단한 효과.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 있는 놈들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결격사유에 12가지가 있는데 그 12가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아웃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이제 내용을 좀 하나씩 볼 거예요. 자, 일단 미성년자부터 볼게요. 자, 미성년자가 있는데 이 미성년자는 만 몇 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자라고 할까요? 18세 아닌데요? 19세.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 19세. 그러면 얘가 성년이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몇 살 먹는 거? 만 19세 도달. 만 19세 도달.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번만 적어볼게요. 미성년자가 있는데 얘가 혼인을 하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저 알 거 다 알게 되는데 혼인하면. 네. 진짜로.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이 됩니다. 아니 진짜로 된다고. 진짜로. 안 믿네. 진짜로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이 돼요. 민법상. 네, 민법상 성년이 돼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이에요. 진짜로요. 안 믿으시네. 진짜로 성년이에요. 알 거 다 아는데 뭐 이제. 자, 그런데 중개사법에서는 좀 달라. 그래서 이게 민법상은 성년이지만 중개사법으로 보면 여전히 미성년이에요. 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단 말이에요. 중개사법이랑 민법하고 충돌할 때는 어떤 게 우선이라고 그랬을까요? 중개사법. 이게 특별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이거. 그런데 얘도 알고 계셔야 돼. 왜 얘도 알고 계셔야 되냐면 민법 문제에 미성년자가 혼인했다 그러면 얘는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 말 그대로 단독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성년이 되는 거예요. 민법에서는 그래요. 근데 중개사법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이다. 자,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은 뭐냐면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뭐 어떤 질병이라든가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사립 판단도 못하고요. 거동하기도 매우 불편한 뭐 이런 상태의 분들을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성년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럼 얘 사람은 미성년은 아닌가? 이 피자 잠깐 지워볼게요. 그러면 성년 후견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미성년은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성년 중에서 왜냐하면 1번과 2번이 똑같이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가 막 장애가 심할 수 있잖아. 그래도 그냥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걸로 보호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성년 중에서 이런 사람들은 성년이니까 미성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심판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보호하려고 하는 뭐 그런 개념이고요. 둘 중에 누가 더 상태가 좀 더 안 좋아 보여?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중에서. 앞에 거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은. 여기는 조금 상태가 그나마 괜찮은. 돌아가신 그 롯데 그 창업주가 신격호 회장이잖아요. 신격호 회장이 또 돌아가신 몇 해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신격호 회장 친 아들과 친 딸들이 이거를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그 신격호 회장 피안정 후견인 선고하려고 막 재판도 하고 막 무단히도 노력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재산을 뭐 하려고? 상속받으려고? 상속 아니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은 받아. 어차피 그 회장의 뭐 아들이고 딸이니까 상속은 다 당연히 법적으로 받죠. 근데 왜 그 저기 자기 아버지 아버지 집에 보일러를 놔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 피안정 후견인 선고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그 신경호 회장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바람이 나셨는데 젊은 여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94인가 그런데 젊은 여자를 만났어요. 왜 근데 자식들은 이걸 하려고 했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 그 아버지가 젊은 여자가 얼마나 이쁘겠어. 그러니까 내가 막 100조의 돈이 있는데 내가 50조 줄게.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우리 자식들은 다 막 돈 많으니까 안 가져도 돼. 너가 다 가져와서 50조 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노인 양반들이 막 치매계가 살짝 왔거나 이러면 이거를 딱 그 심판을 해서 재산을 묶어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요즘에 이 제도의 취지는 되게 좋은데 좀 악용하는 소지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이 사람들은 종료 심판을 받아야만 풀려요. 근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서 뭐 할 때까지 그 풀릴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 돌아가실 때까지 풀릴 일은 없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평생 중개업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파산 선고는 위에 있는 두 개하고는 성격이 전혀 달라요. 자, 이거는 어려서 안 되고 이거는 뭔가 어떤 능력의 제한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면 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상적이야. 사람은 정상적인데 무슨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경제적 상태가. 그래서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할 때까지 중개업은 안 돼요. 복권 판결.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좀 드릴게요. 그 대학생이나 대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학교 다닐 때 학비가 비싸니까 뭐를 받죠? 우리 학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근데 학자금 대출은 되게 저리로 대출을 받는데 얘네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할 때 취업을 해서 이거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받잖아. 근데 졸업 막상을 했더니 취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이제 뭐 부모님한테 달라고 해야 되는데 부모님도 돈이 없는 거야. 그것도 막 몇 년을 받았으니까 돈 큰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해버리냐면 20대 때 파산 선고를 받아버려요. 취업도 안 되니까. 그러면 자, 20대 때 파산 선고를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공무원도 안 돼, 선생도 안 돼, 심지어는 뭐 우리 개업공인 중에서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럼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되면 얘네가 뭐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법정 복권 사유가 있어요. 법정 복권. 그러니까 요거는 앞에는
복권 판결을 받으라는 건 채무를 다 갚아라 이 뜻이고, 안 갚아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복권되는 거야. 자, 여러분 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법정지상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예. 자,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가 설정을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법에 의해서 지상권이 만들어졌다? 그럼 이거는 복권 판결을 내려준 게 아니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복권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파산 선고를 받고 1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27살 먹은 젊은 아이가 파산 선고 학자금 대출 때문에 받잖아요. 그러면 그 돈 안 갚아도 돼요. 면책이 되거든. 안 갚아도 돼. 그리고 27살에 파산 선고를 받으면 몇 살이 되면 나는 파산 선고자라는 지위에서 벗어나는 거야. 37 되면. 그거를 법정 복권이라 그래. 너무 지나치잖아, 이 제재가. 뭘 못하게 하는 게. 이해 되셨을까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4번은 다음 시간에 하시겠습니다.